오줌빨 좋네. 조준 잘해라. 그림이 안 튀게. 그럼 뭐해? 아, 커피 광고 지약인데. 아, 이거 마감 지난 거 아니야? 커피 어렵다. 어려워. 야, 근데 어제 그 인간 들어왔냐? 몰라. 그 인간도 참 지랄이다. 뭐야 이거? 이해하루? 이거 화리 봤어? 아니, 내가 먼저 봤어. 오빠, 나 하루 올해도 안녕. 항상 지켜봐줘서 고마워. 얘도 참 특이해. 착한 건지 얘가 특이한 건지. 근데 뭐 이때 벌써 발렌타인이냐? 야, 매년 받아먹는데 답장이라도 한번 써봐. 왜? 아니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지? 어? 야, 이제 내가 보이는구나. 너 나 아나? 이하로? 왜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시합 때 싸우고 그랬었잖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여보, 뭐? 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코치님은 아예 뛰지 못해요. 야, 나 잘 뛴다.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제 다리 뛰기도 점프냐? 어, 참. 얘가 사람을 우습게 보네. 야, 뭐 해볼까? 트리플? 그럼 해봐요. 해봐요, 해봐. 그래, 해봐, 해. 이왕 하는 거 좋다. 트리플 악셀. 야, 트리플 악셀은 전 세계에서 뛰는 선수가 딱 한 명뿐이거든? 맞다. 너 트리플 악셀은 절대 안 되지? 그럼 트리플 중에 아무거나 해. 훨씬 하죠, 미친나. 야, 나와. 이하루 다리 부러져가지고 나한테 찡찡대고 그러지 마. 알았지? 예진아, 네가 빨리 끝내보라. 알았지? 시작! 재미없잖아. 야, 이하루 됐어, 됐어, 고마워, 됐어. 나와. 나와, 임마! 안 지치나.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야. 너 언제 끝내나 보려고 그랬는데 내 연습 시간 아까워서 안 되겠다. 이미지 잘했어. 잘 뛰는구만. 너무 자잘하지 마. 나 하루 12시간 운동해. 너랑 같으면 되겠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남들 거 하듯이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 이 형님 첫 PT 발표인데. 너님아, 내 시안이나 망치지 마. PT 발표 처음 하는 놈한테 알토란 같은 내 새끼. 아이씨.
야, 여기 좀 자연스럽게 좀 안 되냐? 한 컷 좀 빼보지. 자, 이거 먹자. 안 먹어. 얼마로 집이나 좀 들어와. 야, 근데 너 전국장이 뭐라고 안 해? 아무리 지새끼라 그래도 PT 뺏긴 거는 충격이 좀 클 텐데. 야, 그 양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내색할 사람이냐? 넌 그렇게 변함없이 쭉 존경스럽나? 내가 보기엔 그 인간 별로다, 아이. 야, 너 질투하냐? 응? 내가 이뻐해줄까? 응? 잘한다. 안 먹는다니까. 뭐? 아유, 저 한 개 10분만 해. 아유. 아, 얘 이거 안 돼. 너 이렇게 편집 한 번 망친 거 같고 이렇게 두고두고 지랄이야. 야, 조시대. 너 약올이지 않냐? 새까만 입성 후배가 500억짜리 PT 발표한답시고 깐죽깐죽, 어? 이 기면 다 공은 여실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렁설렁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면제 받아가지고 선배 된 거 우리 선배 취급도 안 해줘요. 야, 공익. 닥쳐. 야, 너 좀 빠르지 않냐? 아이. 야, 반쪽 빼라니까. 아,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 너랑 햄버거랑 뭐 좀. 집이 좀 가자. 뒤 죽겠다. 옛날엔 됐었는데. 아, 왜 유난주는 한 번만 해 되는 거야? 아직 계셨어요. 어? 신고 치면 안 주무셨어요? 제가 뭐 좀 두고 간 게 있어서요. 뭐 나한테 와주세요. 예, 제 휴대폰을 저쪽에.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요? 예. 혹시. 아, 아까 서울쯤 저 하얀 거. 예, 하얀 거. 아. 이거 맞나 모르겠네. 어, 예, 그거 제 거 맞는데. 어, 감사합니다. 쌤,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서울팀 초중도 되는 점프가 저는 왜 안 될까요? 보통 트리플 하나에 1, 2년씩 걸려. 5년 만에 뛰는 거라면서.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줬어. 집에 좀 가게. 쉬라고 쌤 앞에서. 다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짠! 한 번만이라도요. 빅바다! 자, 저 고집이 시가자. 조금 더 속력을 내야 탄력을 받지. 하나, 둘, 업! 업! 외조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위로! 업! 멀리 찍어서 셋! 하나, 둘, 셋! 고무줄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업! 없었어도 완전 성공인데. 괜찮아? 재밌다 너. 안 지치니 그 등치로? 코피 닦어. 나이만 좀 어렸어도 아깝다. 아깝다고요? 아깝다고요 제가? 너 저 양반 원래 원반 던지기 선수였던 거 알아? 남쌤? 이거 원반이요? 그건 투포 아니고. 남쌤이랑 어울린다. 광고 하나로 하루아침에 시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김 부장님. 부장님은 언제 떨리십니까? 그러세요. 바로 저희는 그 떨림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냐? 야, 너 잘왔다. 아, 입봉이라고 완전 쫄았네 이거. 야, 이거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왜 나한테 물어봐. 김 부장한테 물어봐야지. 김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그래, 김 부장한테 이거 너무 직접적이야. 네 몸을 봐라 이거. 이게 뜨겠다 이제. 야, 네 윤혜지한테 엄청 시에 열받은 모양이네.
분해 죽겠더라. 아, 잡는다. 스페이드가 뭐 한다고 그 죽을똥 살똥. 아이고. 삐껴봐. 아빠, 나 스케이트 다시 할래. 스케이트 하고 싶어. 죽기 살기로 해보고 싶어. 하나가 죽어갈래. 살다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들면 이게 뭔가 신화 아니야? 야, 봐라. 야, 뭐라 계산나 지금. 미쳤나 봅니다. 나 신코치님을 만난 게 뭔가 운명 같아. 나 서울 갈래, 아빠. 서울? 네가 뭐 서울 가서 뭐 하려고? 야, 자다가 뭐 너무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서울 왜 가? 서울에 집이 있나 저리 있나? 아,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무슨 소리 하지 마. 아, 자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아이씨, 그래도 가면 안 되나? 왜 하려고 나 뭐? 가, 빨리 가. 자, 이 뚱디야, 빨리 가. 날씨가 이 군기 바람이 너희고. 빨리 가. 나 꼬맨이 너.